윤석열 지지하는 주된 이유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 입력 2021년 12월 8일 오전 9시. 수정 2021년 12월 8일 오전 11시 2분. 코리아 정보리서치 여론조사. 이재명 주된 지지 이유는 업무 능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주창 기도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회 사진 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상대 후보가 싫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터넷 매체 뉴스팀의 의뢰로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의 지지도는 윤 후보가 4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7%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윤 후보의 지지 이유는 소속 정당 71.9%, 상대 후보가 싫어서 66.4%, 인물 됨됨이 54.9%, 대선 공약 49.1%, 업무 능력 18.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이 후보의 지지 이유는 업무 능력 73.1%, 대선 공약 24.0%, 상대 후보가 싫어서 23.2%, 인물 됨됨이 22.4%, 소속 정당 22.2%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팀에 선거라는 것은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면서도 상대 후보가 싫어서 선택할 경우에는 지지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후보가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안정적인 지지율이라 보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고했다. 대신 신 교수는 지금은 윤 후보가 정책을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로 소위 말해 정책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바뀔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팀의 의뢰로 코리아 정보리서치에서 지난 12월 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3%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k.co.kr 여론조사 결과 등록 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조희준 기자.